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고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인들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